3시 32분 한 대가 먼저 이륙한 뒤 곧이어 나머지 한 대가 이륙했습니다. 먼저 이륙한 훈련기는 외부 지형을 육안으로 확인하며 나는 시계 비행으로 날았고 두 번째 훈련기는 기상이 안 좋을 때를 대비해 계기판만 보고 조종하는 계기 비행으로 이륙했습니다. 이후 5분 만에 두 훈련기가 충돌한 겁니다. 아파트 베란다의 창문이 흔들릴 정도의 큰 개공 소리가 울렸습니다. 비행기가 급격히 기사이면서 비행기가 천천히 후직으로 떨어지면서 충돌했을 가능성이 지적됩니다. 하지만 당시 현지 기상 상태는 시야 확보가 안 될 정도로 나빴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한 대가 계기 비행 중이었다 해도 육안으로라도 외부 식별이 가능했고 또 계기 비행을 하는 훈련기는 충돌을 막기 위해 상공에서 우선권을 갖기 때문에 경로가 겹치기도 어렵습니다. 관제탑에서 비행 방향과 이륙 고도 등 지시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KT-1 훈련기는 두 명이 타는 기종으로 앞에는 학생 조종사가 뒤에는 비행 교수가 탑승해 앞 뒷좌석에서 모두 조종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기계 결함 가능성도 제기됐는데 2003년 한 건의 추락사고 외엔 그동안 사고가 난 적이 없었습니다. 당시 공군은 조종사의 스위치 조작 잘못으로 추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군은 두 대 모두 비상 탈출을 했다고 밝혔는데 탑승자 4명이 전원 사망하면서 비상 탈출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규명돼야 할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를 제기했고 KBS 뉴스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개발에 착수해 9년 뒤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시제기를 생산했습니다. 학생 조종사들이 기본 교육 과정을 이수할 때 활용되는데 국내에선 80여 대가 운용 중입니다. 동급 훈련기와 비교해 성능이 우수해 인도네시아와 터키 등 해외 수출되기도 했습니다. KT-1이 배치된 제3훈련 비행단은 공군 단일 비행단 최초로 36만 시간 무사고 비행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사고가 난 겁니다. 군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항공기 가동률을 높일 수가 있다. 국내에서 부품 조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KT-1이 항공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평가가 좋았어요. 올해 들어 공군에선 비행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1월엔 F-5E 전투기가 연료 누설로 엔진에서 불이 나면서 경기 화성시 야산에 추락했고 스텔스 전투기인 F-35A도 조류 충돌에 따른 랜딩기어 이상으로 동체 비상 착륙하기도 했습니다. 3개월 만에 4명이 숨지는 대형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면서 항공기와 훈련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종의 원단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대단히 위험 피해를 줬다고 전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군 훈련기 충돌
Right.